제 채널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중국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랑 위시에서 아주 싼 가격에 워치 액티브 2용 스트랩을 4개 주문했는데요. 역시 싼 게 비지떡인지 아니면 가성비 갑인지 한번 알아보죠.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가격은 전부 캐나다 달러니 명심하세요. 오늘 가지고 온 스트랩은 실리콘, 가죽, 메탈 메쉬, 그리고 오렌지 가죽 스트랩입니다. 우선 패키지에서 꺼내보죠. 첫 번째로 메탈 메쉬 스트랩을 착용해 보겠습니다. 부드러운 메탈과 끝에 자석이 달린 이 스트랩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불에 구매했습니다. 워치 액티브 2에 장착해보죠. 싸구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드네요. 줄 끝에 달린 자석으로 길이를 조절하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. 정장 같은 포멀 룩에도 어울리겠지만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릴 듯 싶네요. 다음은 브라운 가죽 스트랩입니다. 이것 또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불 정도에 구매했습니다. 워치 액티브 2에 장착하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. 어떻게 착용하는지 보시죠. 우선 가죽을 이 구멍 안에 넣으신 다음 원하는 길이에 맞춰 이 뾰족한 부분을 넣으시고 닫으세요. 그 뒤 손목에 시계를 걸고 닫으시면 끝입니다. 이 스트랩은 확실히 어른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정장에 잘 어울릴 듯 싶네요. 처음에는 모든 가죽이 그렇듯 조금 억세다는 느낌을 받는데요. 착용하다 보면 빨리 부드러워집니다. 5불짜리에서 고급 시계줄 퀄리티를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. 다음은 3불 조금 넘게 주고 산 실리콘 스트랩입니다.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듯 싶네요. 별 볼일 없긴 한데 정말 편합니다. 아무것도 안 착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실리콘 밴드는 편리성을 위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오렌지 가죽 밴드입니다. 위시라는 웹사이트에서 15불에 구매했습니다. 가죽 시계줄이 15불이면 전혀 안 비싼 건데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불, 4불 주고 구매했더니 괜히 비싸 보이네요. 솔직히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리뷰하는 제품들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듯 싶네요. 캐주얼하게 아무 때나 잘 착용할 듯 싶습니다. 다들 하나씩 구입하시길. 오늘 리뷰한 모든 제품 링크는 아래에 써놓겠습니다. 꼭 20mm로 사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시간까지 Always have fun!